구충제로 병을 고쳤다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릅니다.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후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구충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정작 구충제가 필요한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거든 내가요. 그래서 해수약을 먹으려고 그래요. 안동 시내 전체 가지도 없고 뭐 풍천까지 뭐 싹쓸이 다 해갔더라고.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약국마다 수백 개에서 싹쓸이 해가버렸대요. 안동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시내의 한 약국.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던 구충제가 지난 가을 이후 매일 20, 30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품절이고요. 저희 약국의 경우에도 한두 달 전에는 완전 품절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약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물량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는 약국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는 본래 용법과 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없지만 잘못된 소문에 현혹돼 과다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년에 구충제는 두 번 먹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요. 구충제는 구충제잖아요. 구충제인데 그 다른 목도 쓰면 안 되죠. 그게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충제가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문제소라시게.